이번 연휴에도 취업 준비생들은 입사 지원을 위해 자기소개서 쓰기에 한창입니다. 그런데 나를 소개하기 이전에 손글씨 연습을 하고 한자 공부, 장문 공부도 해야 할 판입니다. 고서정 기자입니다. 취업 준비생 24살 장모 씨. 글씨체 연습이 한창입니다. 손글씨 자기소개서를 요구하는 기업이 있기 때문입니다. 글씨체, 뭐 글씨 모양으로 거른다 이런 말도 있고, 그래서 글씨를 잘 쓰는 것도 뭐 하나의 스펙이다 이래서. 손글씨로 쓴 뒤 이걸 스캔을 해서 보내야 합니다. 줄이 쳐진 노트에 그냥 또박또박 글씨를 쓰는데도 30분이 걸렸습니다. 취업의 1차 관문인 자소서가 어느샌가 변질되고 있습니다. 자필 지원서에 반드시 한자를 섞어 쓴 뒤 우편으로 붙이라거나 사회 이슈 하나를 골라 한 문장, 한 문단, A4 한 장 분량으로 각각 적어보내라는 업체도 있습니다. 도전, 성공 등 키워드를 주고 가치관에 대한 에세이를 요구하는 은행도 있습니다. 신입사원을 뽑는데 업무 경력을 적으라는 기업들도 있습니다. 허수 지원을 배제하는 것도 효과가 있겠지만 그 열정을 더 보겠다는 거죠. 변별력은 뒷전이고 자소서가 아닌 자소설로 변질되면서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서는 무엇으로 변별하느냐는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. TV조선 고서정입니다.